색소폰 학교 전봉입니다. 오늘은 반음 스케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만들어봤습니다. 반음 스케일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계속 많이 언급했지만 오늘은 어떻게 반음 스케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반음 스케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음 스케일 연습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음 스케일이 뭐냐면요, 우리 저음 도 라는 도 음부터 반음으로 올라가는 요 연습인데요. 제가 반음 스케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반음 스케일이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음 스케일을 할 줄 안다 해서 반음 스케일이 됐다. 그건 잘못된 거고요. 정확하고 조금 테크닉적으로 좀 빠르게 정확해야 됩니다. 일단 정확하고 일정하게 체계적으로 그거를 반음 스케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 정도까지는 템포를 해주셔야 돼요. 까지는 내가 계속 반음 스케일을 연습을 해주면 좋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자 우리가 반음 있잖아요. 자 처음에 도부터 올라갈 때 도, 도샴, 레, 레샴, 미, 파, 파샴, 솔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네 개씩 묶으시면 돼요. 도, 도샴, 레, 레샴 하나 묶었죠. 그 다음에 레샵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미, 파, 파샵, 솔. 그 다음에 또 네 개. 그 다음에 도, 도샵, 레, 레샵. 도, 도샵, 레, 레샵. 그 다음 미, 파, 파샵, 솔. 이런 식으로 네 개를 끊어요. 끊어서 내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메트로놈 이런 거 일단은 떠나서. 식으로 반음으로 네 개씩을 끊은 다음에 요거를 메트로놈 있죠. 메트로놈 보면 튜너가 있어요. 그 메트로놈 박자기를 이렇게 켜면요. 자 처음에 한 템포랑 80 정도 맞추십니다. 80 1 2, 3, 4. 똑 하나에 처음에 빠르잖아요. 좀 더 템포를 느리게 하셔도 돼요. 60 정도? 60 정도 해도 되겠다. 1, 2. 요 하나에 네 개가 들어가면 돼요. 60 정도에 맞추셔가지고 60 정도 템포를 맞추신 다음에 그 템포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4개씩 내가 연습해서 돼요. 그 다음에 8개를 묶어요. 도, 도샵 8개 묶으라는 게 원래 4개였나요? 그쵸, 4개, 4개였죠. 근데 그걸 하나로 묶는 거예요. 8개 묶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16개를 묶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 호흡에 하면서 한 호흡에 이걸 연습을 하셔서 메트로놈을 가지고 노셔야 돼요. 메트로놈이 없다면 색소폰은 솔직히 조금 그래요. 여러분들이 색소폰을 하는데 메트로놈이 없다 그러면 조금 진짜 그래요, 좀. 예, 그래서 색소폰 학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메트로놈 하나씩은 꼭 구매를 하세요. 악기 좀 많잖아요. 메트로놈 많아요. 정 안 되면 핸드폰 어플이라도 메트로놈 핸드폰 어플에 뭐 튜너라고 이렇게 치셔가지고 그냥 뭐 맞는 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박자기라는 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리듬이나 이런 체계적인 이거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게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반음 스케일 연습은 뭐냐면 내가 될 수 있는 템포로 메트로놈을 맞춘 다음에 4개씩 쪼개서 8개씩 쪼개서 16개 그 다음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템포를 올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거가 아주 매일매일 연습해야 될 거예요. 반음 스케일 연습하는 거는 요 반음 스케일 연습을 하면 나한테 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테크닉이 좋아진다. 두 번째 호흡이 는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손가락이 좀 테크닉 되게 좋아진다는데 손가락이 되게 좀 가벼워진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더 앙구셔에 대한 힘도 많이 생기고 호흡도 많이 는다. 반음 스케일 연습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색소폰으로 하면 반음 스케일은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색소폰 학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반음 스케일을 꼭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 광고였습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딱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 광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